행복합니다.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.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. 난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. She did it a little sympathy. She did it a little sympathy. 아이들하고 뭐 친구, 연인 뭐 누가 됐든지 가족하고 같이 한 번쯤 들리면 좋은 곳이네요. 돈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고 힐링하는 몸이 왠지 좋아지는 것 같아. 자연 많이 좋은 것 같아. 여기는 한라산을 축소해놓은 한라산 백록담이 있어요. 자, 백록담이 있는데. 백록담이 있는데. 자, 백록담을 힘들게 올라가 봅시다. 아이고. 백록담 올라가서. 자, 백록담. 작은 백록담 한라산에서 축소해놓은 거죠. 또 포토존 사진 찍을 때도 있고요. 연인들이 많이 사진 찍는 곳이 있습니다. 연인들이 많이 사진 찍는 곳, 여기 하트 여기 앉아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찍죠 사진. 사진 많이 찍죠. 돌들이 참 희한한 돌이 많네. 희한한 돌이 많아요. 희한한 돌이 많아. 와서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와서 제주도 오시면은 한 번쯤 지켜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입장료는 뭐 6,000원이고요. 그렇게 6,000원이면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좋네요. 아이고 좋다. 좋구나 좋구나 좋아 단다라 단다라라. 아 좋다. 아들을 원하든지 아니면 딸을 원하든지 이 둘 중에 아들과 딸이라고 써있는 돌을 들어가지고 들리면 아들을 낳을 수 있고 딸이라고 적혀있는 이 앞에 있는 돌을 들면은 딸을 낳을 수 있고 신랑만 이 돌을 들어야 합니다. 결혼 안 하고 남자가 안 한 상태에서 들어버리면 장차 결혼할 신부가 바깥에서 애를 낳는다고 하네요. 그거 명심하셔야 되겠네요. 이제 막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 예비 부부 여러분 좋아할 만한 얘기네요. 한번 오셔서 딸이나 아들 원하면 와서 한번 들어보면 괜찮겠네요. 아, 지금까지 제주 돌마을 공원에서 자유로운 영혼 한남자였습니다. 이거 뭐 계속 들고 다녔네.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